한번 할 때 짧은 시간에 빨리 하는 게 좋아. 다양하게 하기보다 그냥 기본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 일단. 방송인 김종국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첫 달 수익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김종국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믿기 힘들 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넘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관심과 사랑이 좋은 일로 이어진다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엑소의 D.O.C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인 만큼 해보고 싶었던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네요. 봄날 같은 그대 예뻐요.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솔로 앨범 공감은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 있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 D.O.C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 작업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어쿠스틱 기타가 가미된 음악으로 채웠다는데요. 타이틀곡 로즈 역시 경쾌한 기타 리듬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D.O.C가 직접 노랫말을 썼는데요. 상대에게 푹 빠진 마음과 고백하는 모습을 담은 풋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디오씨는 자신의 노래로 좋은 에너지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했다며 노래를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요계 슈퍼루키로 떠오른 신인 그룹 에스파가 미국 최대 에이전시인 CAA와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에 나섭니다. 에스파는 CAA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CAA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앞서 같은 SM 소속인 슈퍼엠과 NCT 127도 이들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바로 K-POP 데뷔곡 뮤직비디오로는 최단기간 유튜브 조회수 1억을 기록했고요. 5월에 발매한 노래 넥스트 레벨은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